아버지 바람이, 반갑습니다. 아래에서 이제 그 정근할 때 절하고 염불을 또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올라오니까 숨차네요. 원래 제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고 와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또 안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허방처럼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관음제일께 인사드리고 또한 일주일 후 정도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익숙하게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종종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좀몇 가지 공통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친하게 의미 있는 질문들이죠. 또 관심이 또 있고 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 사실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사실 조금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디서 오셨습니까라는 거는 우리 성가에서는 사실 선우에게 준하는 얘기 거기도 하거든요. 가령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지혜와 안목을 점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그물이에요. 그물이 걸리나 안 걸리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서 왔다고 하면 그것도 또 걸리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그런 말을 안 하면 그 또한 또 걸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떡해요? 자칫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까지 화두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까지 하면 또 서로 어려워지니까 해남 대흥사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해남 대흥사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는지 목소리가 없어요. 아마 유명한 건 이제 해남 땅끝 미양사가 조금 더 유명할 것 같은데, 미양사의 본사가 해남 대흥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이제 본사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정도 가보면 굉장히 정경이 좋고 수려하고 가볼 만한 곳이다고 보여지고, 뭐 이제 본사는 해남도 대흥사인데 수도권에서 여러 사찰에서 이렇게 기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광사 오기 전까지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오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왔을까요? 주지 스님 인연으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가 그럼 주지 스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야, 이거 구구절절 말하려면 이게 참 장황해지고,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할 얘기는 많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불광사 가족들, 부모님들이고 하니까 좀 들어보면 재밌을 법한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말씀을 드려도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주지스님께는 이렇게 허락을 안 받고. 저는 이제 출가하기 전에 불교에 관계된 일을 업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다가 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진 않았어요. 또 어느 스님을 모시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불교가 좀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 공부가 잘안된 상태에서 좀 어렵잖아요.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선원에 가보면 더 어렵더라고요. 몸이 벨벨 꼬이고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절 인연이 되어서 호랑이를 잡으러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출가의 운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일 보고, 저는 이제 지리산에 있는 모 사찰에서 출가를 했어요. 그 사찰은 서울에서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서 타면은 그 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아, 잘 있어라. 다시는 부르지 마라. 나는 간다. 하고 이제 버스를 딱 타려다가, 지금도 그런데 신문 가판대가 많지 않습니까? 신문을 사서 이렇게 버스 내에서 이제 보려고 탑승을 했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버스 가는 동안 신문을 쭉 보죠. 보고 나중에 이제 또 보다가 자려고. 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그 문화면에 좀 이렇게 잠이 깨는 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출가를 한다라는 이렇게 사회면에, 문화 사회면에 조금 커요. 중앙 일간지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재밌잖아요. 저도 출가를 하러 지금 내려가는데 누군가는 출가를 하러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또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는 어느 이제 좀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시인이 마음을 내가지고 출가를 하러 가는. 그러니까 문단에서는 그게 좀 뉴스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시인을 이렇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안면은 없지만 그 시인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시 제목을 제가 기억을 하죠. 시 제목을 해가 지지 않은 쟁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책을 읽었으니까 관심이 있는데 그분이 또 출가를 한다고 하니 더 관심이 있어서 또 보게 되고 또 인터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해인사로 가는 거예요. 저는 지리산으로 가고. 그래서 야, 참 묘한 인연이다. 지금은 알지만 그전에는 이 출가해서 행자하고 어떻게 삼위 뭐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막연하게 얼굴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볼 수도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로 또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아는데 여러분도 아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아무 감을 못 잡겠습니까? 뭐 말해도 약발이 안 먹고 주지스님이에요. 여기 주지스님. 그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출가하는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출가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요. 다 조용하게 출가하는데 주지스님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제 세속 사회에서 나름의 이제 시인으로 문필가로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하나의 독자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인연이 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행자라는 시절 6개월에서부터 뭐 1, 2년 동안 행자 생활을 보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행자들의 집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모아서 이렇게 수비를 시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건넸더니 이렇게 또 반갑게 그 첫 인사를 그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는 인연이다라는 말씀을 뭐 이거는 제가 주신하고 상의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신도분들이니까 들어두면 또 재밌지 않나 하나의 출가에 관한 에피소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초하루 법회니까요. 초하루 법회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는 어쨌든 우리가 신중단을 향해서 화엄성 중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여기 보광전에는 신중단이 없지만 아까 보니까 그 신중 불화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개인적 생각에는 5층 대웅전의 신중 불화를 좀 더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웅전에 있는 신중 불화니까요. 이따 그 얘기도 잠깐 할 텐데. 그래서 이 신중이라는 거 분들은 여러분 이제 막 익히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기도를 할 뿐이죠. 뭐 그것도 괜찮지만 알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중은 그 많은 신들이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수호하고 이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소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광전에 없어도 5층 대웅전에 신중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량 전체를 옹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광전이 있고 없고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화엄성 중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대체로 그 배경이 된 곳은 신중단 불화죠. 그래서 신중단 불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중단 불화는 말 그대로 신중들을 모셔두는 거예요. 불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또 불교의 귀의한 호법 선신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신들이 위태천, 동진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석천, 왕자가 붙죠. 제석천왕, 또 범천이 있습니다. 이 세 분들이 주로 이 신중도에 많이 놔두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봐요, 신중도를. 왜? 반야신경을 하니까. 반야신경 할 때 어디 봅니까? 신중도를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야신경 할 때 반야신경 외우면서 시선은 어디다 두십니까 보통? 반야신경 그 글을 읽습니까? 다 외웠잖아요 사실은. 그럼 눈을 감고 하나요? 신중불화를 볼 거 아니에요. 신중단이 하니까. 근데 신중불화를 안 봐 다들 보면. 그러니까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중불화의 의미를 좀 알고 나면 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할 때 그 신중 보이는 신중 5층의 대웅전의 신중불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중다음 신중불화에는 가장 중앙에 위태천이라는 선신이 있어요. 그걸 동진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제석천과 범천이 있어요. 이 분들을 잠시 설명을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정각을 이룬 후에 이 깨달음에 대해서 설할 것이냐 말 것일가를 좀 염려를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하늘에서 범천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 세상의 무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살아여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걸 범천 권청이라고 경전에서는 이야기하죠. 그 범천이에요. 그리고 제석천 왕은 사실 여러분 익숙하죠. 일단은 하늘나라의 신이죠. 그리고 우리 민속신앙으로 제석신앙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은 익숙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천신은 사실은 사천왕이죠. 그죠? 사찰에 있구나. 금강문에 가면 아주 우람하게 큰 네 분,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천왕. 근데 그 사천왕을 부하로 두고 있어요. 제석천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높은 신입니까? 굉장히 위계가 높아요. 사천왕을 이렇게 부하로 두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신중단에 이렇게 많이 보여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삼국유사에 우리 조상을 당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군. 당군의 아버지는 누구죠? 환웅이죠, 환웅. 환웅의 그 보살님은 누구예요? 웅녀잖아요, 웅녀. 그다음에 환웅의 아버지. 환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환인. 그걸 우리 이제 역사에서 제석 환인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제석천을 부르는 이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이렇게 같이 호응하는 분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제석천 신앙이 컸어요. 그래서 이 순중도에도 항상 제석천이 중앙에 있었는데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는 위태천, 동진보살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진보살이 중앙에 있고 양옆으로 이제 제석천과 범천이 있게 돼요. 위태천 여러분 혹시 안 보셨을까요? 사경집을 보면 여러분 사경하지 않습니까? 사경집이나 경전을 보면 맨 앞이나 뒤에 천신이 한 분 그려져 있어요. 그분이 위태천이에요. 깃털을 쓴 이게 모자에다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위태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경집에 할 때 그런 분이 있으면 아 위태천 왕 동진보살이구나. 그분이 하는 역할이 경전을 수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 그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역할. 왜냐 불법에 기회해서 불법을 지키는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또한 수호한다라는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불광사의 대웅전은 신중불화는 어떤 불화냐? 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절에 있는 건데 사실은 혹시 그 대웅전에 있는 신중불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이제 없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불광사의 대웅전의 신중불화는 현대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작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래요. 보통 우리가 전통 불화는 그 전통 장인들의 전통 방식에 의해서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가라 하지 않고 화공, 불모, 불화장 뭐 이렇게 다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웅전에 있는 지금 신중단은 실제 작가가 그림을 그린 작품이에요. 전통 불화가 아닌 작가에 의해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 화백이라고 아주 최색화로는 원로 유명한 분이에요. 최색화가 뭐예요? 색이 뚜렷한 색으로 색감이 풍부한 회화를 최색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불교와도 인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의 스승이 우리나라 최색화의 아주 원조죠. 박생강 화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박생강 화백이 이제 불자이기도 하지만 그게 대표작이 청담 대종사라고 할 정도로 청담 스님이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최색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또 현대 무입술에 있어서 박생광 화백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우리 미술 사에 있어서 그분의 제자예요. 이 화백이. 그래서 이 신중불화를 그리기 전에도 많은 불교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작품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최초로 사찰에 봉헌하기 위한 불화를 그린 거예요. 그게 대웅사의 신중불화예요. 자기 인생의 역작인 거죠. 인생 역작. 다르죠.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그린 작품과 이거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불화다, 신중불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인지 색감이 이제 뚜렷뚜렷한데 아주 현대적인 불화의 느낌이 나죠. 근데 어둡고 칙칙하지 않아요. 나중에 대웅전 가보세요. 좀 밝고 명랑해. 약간 동화스러워요. 지금 이 불화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저 불안지 아닌지는 전체 안 보이니까. 어쨌든 이제 보충에는 대웅전의 신중불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신중불화가 아주 이제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불화를 볼 때 기준은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웅전의 신중불화는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상단은 악기들 신중누가 권속들이 주로 그려져 있고 이제 하단 쪽으로 내려오면서 위태청과 나머지 신중들이 다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그 상단 쪽에는 수미산이 쫙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는 그 나무들, 푸른 나무들, 일종의 이제 산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정감미를 주는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전통 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불화니까 이 분의 아주 창조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현대 신중불화로 볼 때 수작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그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불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법회 마치고 대웅전 가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대웅전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런데 그 속도실 수 있어요. 또 정말로 그 작품, 그 대상을 사랑하면요,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보이고, 보이면 그 상태에서는 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더 진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뜻으로 보시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볼 수 있고, 나중에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는 눈 감지 말고. 그 반야신경 글 보지 말고 불화를 잘 봐보세요. 집중해서. 그러면 불화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대웅전 신중불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신중과 추하루 법회 때 아까도 우리 화엄성 중 염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는 거예요. 결론만 말하면, 먼저 말씀드리면,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화엄성중은 화엄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신들을 화엄성중이라고 해요. 또 신중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귀하고 옹호하고 불자들을 보호하는 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고 또 불법을 숭상하고, 불자들을 보호한다는 역할에서 보면 화엄성중과 신중들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중이나 화엄성중처럼 비록 우리가 이제 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존재라기보다는 모든 존재를 일컬는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보면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불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화엄성중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 성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부처 아닌 존재가 없다. 또 신중과 화엄성중 또한 이들이 하는 역할이 부처가 될 존재들을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불자들, 부처가 될 존재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중이라는 이름은 이제 불자들의 어떤 바램과 불교적인 이야기 속에서 나오지만 특정한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신중을 이제 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을 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화엄성중이 될 수도 있고 또 화엄성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엄성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매사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뭔가 마가 꼈어. 마장이 들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군이 돼요. 화엄성중이 되지 않으면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마군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화엄성중을 어떻게 보는가의 각도에 따라서 화엄성중이 되기도 하지만 일종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를 해코지 않은 그런 마군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존재들, 어떤 인연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을 이제 호복신장으로 모시려고 하는 선업을 지으면 바로 내 주위의 모든 존재들이 이제 화엄성중으로 바뀐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성중이나 신주를 너무 천신세계에 있는 그러한 신들로 보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하루에 우리가 신중 기도를 하는 본래의 어떤 의미는 내 주위의 모든 존재를 화엄성중, 신중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신행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족이나 나의 바램을 넘어선 정말로 불법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내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 화엄성중으로 꽉 차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이제 부처님의 불성.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성을 간직하고 화엄성중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만들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 언어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 의미를 깨닫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 알죠. 이 세상 두루물물이 부처가 아닌 불성이 아닌 존재가 없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슴에서 정말로 인정하는 따뜻하게 스미는 나가 정말 불성이 있는 존재인가, 모든 사람은 두루물물 본래 부처인가를 어떤 각인하는 데까지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시험 합격, 공무원 합격, 뭐 아파트를 내놨는데 잘 팔 수 있는 기도, 또 심지어는 엉덩이에 치질이 걸렸는데 치질 좀 낫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 다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래 성품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면 부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의지하는 기도가 그 옳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기도,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께 사실은 신중과 화엄성중이 모여서 옹호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옹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에만 오면 옹호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에 대한 귀의하는, 불법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보디가드죠. 보디가드.
나만의 보디가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디가드가 정말로 선한 업을 지었을 땐 보디가 되지 않는 보디가드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군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수행이 이제 일정 부분 단계가 완성되어야만 정말로 부처가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초설이니 이선 삼선 사서 뭐 공부변처 신부변처 뭐 비비상처 멸진정무 이런 식으로 구차재정을 통한 수행의 증득이 이루어져야만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실은 이렇게 보면 너무나 멀고 요원한 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 난해한 불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익숙한 불교를 했으면 좋겠다. 일상생활에서 단순하죠. 부처처럼 마음 쓰고 부처처럼 말하고 부처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처럼 살고 그렇지 함으로써 부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과 다른 점은 뭐고 닮은 점은 뭐냐, 부처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한번 봐야겠죠. 내가 본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부처라고 했으면 내가 본래 부처이지만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부처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똥도 싸야 되고 생명의 소진이 닿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딱 하나, 산다는 게 달라요. 산다는 거, 이 산다는 거 뭐겠습니까? 이 삶, 불교적으로 보면 이거는 신구의 삼업이죠. 몸 쓰고 말을 쓰고 행동을 하는 것, 이 신구의 삼업을 떠나서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처님처럼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말을 하는 거죠. 또 불교적으로는 여기에 하나 추가돼서 삼독심을 얘기합니다. 삼독심이 뭐죠? 가장 기본적인 거,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이 삼독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탐내는 마음으로,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게 가장 큰 부처와의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이 좁혀질 수가 없다. 이 삼독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절대 화엄성중을 만날 수가 없다. 라는 이제 얘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하루 법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초하루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중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정말로 이 부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정말로 부처의 호복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언을 세우는 날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회 시간에 애타게 화엄성중, 화엄성중을 찾는데 그 화엄성중을 만드는 것도 결국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주변에 화엄성중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뭐가 생긴다고요? 마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초하루 신중 기도를 오늘도 입재했으니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수행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다고는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늘 부족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왜 이렇게 부족하고 지리멸렬한가 제 스스로 늘 그런 반추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는 건 있죠. 딱 하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불제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출가제자, 여러분은 제가제자. 광덕 큰 스님의 출가제자, 제가제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자꾸 해봐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함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정진을 해나갈 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부지불식 간에 화엄성중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찾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를 해나가시면은 언젠가는 화엄성중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우리가 본래 부처로 살아갈 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초하루 본문은 이곳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1080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파식 기도가 뭐 주님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일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떤 인연이 닿지 않으면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석을 또 만들었으니 여러분도 동참을 해서 나는 나의 원을 세워서 천일기도 동참하겠다. 아니 이번만큼은 정말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기도를 해보겠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으로 살아보겠다는 원을 세우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절에 귀의하지 말고 스님들께 귀의 안 해도 됩니다. 오직 하나 부처님께 귀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쫓는 삶을 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천일 기도에는 그런 원을 한번 세워보고 같이 기도를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공지 하나 하면요. 8월 5일날 청년법회를 다시 개설을 합니다. 제가 지도법사를 해요. 그래서 PR을 하는 거예요, PR.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 이유로 모든 법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광사에서의 계층법회는 중요합니다. 어린이, 뭐, 연금법회, 또 청소년은 목련시달, 또 청소년 금강, 청년법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을 또 이렇게 한두 번 만나가지고 임원진들을 만나보니까 법회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여건이 안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마음을 합쳐서 법회를 하자. 하고 지금 이제 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8월 5일 날 이제 고불식을 할 겁니다. 이게 예전처럼 보고는 안 되겠지만 이제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 법회 또한 이제 머지않은 날 다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한 발 한 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수행정진을 통해서 오직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출가제자, 제가 제자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바자바라비.